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혜민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뭘 하게 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에게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제가 요걸 약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로도 상담하기도 하고 사주도 상담하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견해로는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섬세하게 분석함으로 해서 훨씬 더 좋은 어떤 길안내자가 될 수 있다.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셨죠? 그래서 먼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화로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이고 37살이고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경금일주입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 경금일주가 되고 거기에 자, 나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불이 자, 화가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자, 금이 토조토. 자, 토가 자, 토가 이렇게 보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금이 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분이 많은 게 자, 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강하죠. 물이 세 개가 되죠. 이렇게 하면 뭔가 빠졌네요. 잠깐 봅시다. 맞아요. 금이 두 개네요. 자, 신금이 돼 있죠. 신금이 돼 있죠.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 있죠. 자, 경금일주고 그리고 대운이 지금 이 대운에 있고 자 그리고 무신 대운에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접어들게 됩니다. 자,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물이 좀 많고 그리고 자월이죠. 자, 자월이죠. 자월이 됨으로 해서 약간 조금 사주 자체가 좀 창기운이 강합니다. 물이 좀 강하죠. 자, 그런데 금은 이제 물에서 놀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봤을 때는 물 많은 거는 크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분이 자,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만약 이 글자로 봤을 때는 보기에 글자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느낌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디에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예? 자, 우선 우리가 자, 그거 한번 해 봅시다. 영혼의 카드를 한번 해 봅시다. 자, 영혼의 카드라는 것은 양력 생년월일로 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은 1월 2일이 되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영혼의 카드가 6번이 나와요. 자, 6번 그냥 6번 아니죠. 24번이 나오죠. 자, 24번이 나오게 되면 더해서 6번이 되고 빼면 뭐가 된다? 자, 2번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드러난 것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러브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가 있음으로 해서 정신적인 거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어떤 여사제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기본으로 들어간 것이 러브의 마음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6의 성향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쁜 거 좋아하고 현실적인 거 좋아하고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6번과 6번, 2번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2번의 어떤 조금 공부를 좋아하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떤 상과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 그러니까 달의 수는 뭡니까?
자, 다를 수는 3이 되죠. 그러면 이분은 다를 수는 3이 되기 때문에 3의 어떤 여황제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뭔가 또 약간 은총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잘 사라진다. 내가 뜻한 반대로 뭔가 되는 기운이 약간 이 사람한테는 들어있다. 그리고 엄마의 마음도 들어있으면서 약간 물질적이면서 된장녀 기질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 요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살아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요래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이게 뭡니까? 2번이죠. 심성수가 또 2번이죠. 자, 그러면 심성수가 2번이라는 뜻은 뭡니까? 진짜 달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에 내면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울한 기분을 많이 가진 분이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거기에다가 감정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이 보기는 이 사주에도 물이 많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물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래 되거든요. 그러면 자, 그래 되고 거기에 그래서 6번, 2번에, 3번에, 2번에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별자리는 뭐다? 염소 자리가 되죠. 자, 염소 자리가 되면서 염소 자리에 1월 2일이니까 염소 자리가 12월 20일에서 1월 20일까지가 염소 자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월 20일에서 2월 20일까지가 우리가 이게 지금 물병 자리로 보죠. 물병 자리로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2일이니까 18로 보면 18년간은 이분이 뭐로 살았다? 염소 자리로 살았고, 그 다음에 30년간이 물병자리로 머물게 되죠. 그러면 48세까지가 이분이 물병자리로 머물게 되고, 그리고 30년을 더해서 78세가 되게 되면 78세까지가 물고기 자리로 머물게 되죠.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단위가 이렇게 되죠. 18세, 38세, 48세 이렇게 되는데, 더욱더 어디로 간다? 물고기나 물병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사회성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떨어지면서 뭔가 정신적인 일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영적인 종교 생활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단편적으로 수비학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쪽과 약간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나중에 왜냐하면 물병하고 물고기를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우선은 이것만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또 수업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23번, 24번, 25번, 26번 이렇게 흘러가는 숫자는 뭐가 있는 숫자들이다? 자, 카르마가 있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생의 주기에 빨리 접어들지 못함으로 해서 뭔가 초년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뜻이 얼른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립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체성에 대해서 빨리 정립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분명히 사연했는 게 있을 수 있다. 사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 건 좀 주동적으로 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생의 주기로 빨리 접어드는 사람은 조금 주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조금 이런 경우에, 늦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진정 뭘 해서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가. 자, 그러면 아직 젊잖아요. 자, 37이니까, 자, 옛날 같으면 27이죠, 이게. 10년 요새 개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적어보니까 2019년이 뭡니까? 5번이거든요. 지금 2019년이 6번 해거든요. 그리고 2018년이 5번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이 뭔가, 그 다음에 7번 해가 되죠. 자, 그 계산을 아직 안 했죠. 제가 어제 이거를 계산해봤거든요. 해보니까 2018년은 5번이 되고 2019년은 6번이 되고 2020년은 제가 보니까 이게 7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기가 어떤 주기를 타고 있습니까? 상승 주기를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뢰를 지금 6번에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앞으로 5년간 이 사람은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분석을 해보기도 앞으로 5, 6년간이 좋으니까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좋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주기, 지금 6번에 오늘 5번 주기에 지금, 올해가 6번 해거든요. 이분이. 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이 굉장히 좀 확장되는 해로 보면 되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활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해로 보면 된다. 자, 그런데 5번 주기에 있기 때문에, 5번 주기에 있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5번 주기에. 가족이 갈라차이 생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어요. 조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조직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얽혀서 지금 갈 가능성이 있다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직업이 없다면 가족 문제에, 좀 많이 크게 대두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어차피 올해가 6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괜찮다. 재보는 견해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학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그 어떠냐면, 자, 이분의 지금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이분의 남자는? 어디 있어요? 유정쌤 남자 어디 있어요? 이분 남자? 자, 이게 일주니까 남자 자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주를 이제 우리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건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물은 아이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의미하게 되고, 불은 남편을 의미하거든요. 남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가 또 신사시라고 해서 겁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사실은 한 사람으로 회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뭘 지나가고 있습니까? 비견 겁재운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되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으로 회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식신이 이렇게 많고 이게 또 재거든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상담을 하면서 이분 사이즈는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여성이지만 사업가로서 뭔가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분명히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 있어요. 이분 제가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워낙 말이 많고 하니까 너무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으신 분이 아니니까 힘내고 열심히 하라고 우선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 아내는 식신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 기운이 좋단 말이야. 물이 지금 세 개나 있으니까 세 명의 아이와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남편이 불이잖아요. 그럼 이 불이 쫙 끄트머리 가 있잖아. 자, 끄트머리 가 있게 됨으로 해서 남편 기운은 좀 약하고, 근데 그래도 이 안에도 지금 불이 숨어 있거든요. 자, 약한 반면에 어쨌든 사람은 분명히 지금 있는 거야. 있게 되고, 나이가 49세가 되게 되면 이분이 남편은 지대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편 운에 관해서 우선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선 이 구조가 한 명으로 회로하기는 쉽지는 않다. 했지. 애기도 있고 다 있어. 한 명으로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근데 이분이 아직 대운을 안 탔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 대운은 가정으로 해서 형살이 걸리거든요. 이 대운이 사주적으로 봤을 때 형살이 걸림으로 해서 분명히 나중에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이때 뭔가 형살이 걸리면서 이 가정은 쉽지가 않을 거다. 남편이랑 헤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37이니까 요 39세 될 때까지 제가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저는 이혼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이 살아라고 하는 주인데 여기가 너무 형살이 크게 걸려요. 여기가 다음 대운이. 자, 그래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한 번은 이혼을 하시고 다음에 그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드렸고, 그리고 또 진짜 이분이 10년간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형살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39에서 49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남자는 뭐 밖에서 만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혹시 이혼을 하시고 나거든 혼인신고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시라. 자 그리고 49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미대운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지금 다른 남자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50 이후로 오는 남자가 훨씬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남자도 사실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사주가 나쁜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수가 좀 많은 반면에 불운이 오게 되면 상당히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년간은 네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너는 훨씬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시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분은 조금 결혼이 사실 늦었으면 좋아요. 근데 결혼을 엄청 빨리 하셨대. 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곡절 속에 넘어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남편과 산다 하더라도 한 번은 그냥 이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좀 해놓고 거기에서 그냥 한 10년은 좀 유지해서 가시면 여기가 이혼을 해버리면 여기가 빈 겁니다. 자주 구조상 산다도 서류적으로 없으면 빈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류적으로 우선은 빙그라고 보고 여기가 작동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처방을 우리는 사실 해줍니다. 해주게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은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근데 안 만나는 게 낫다고. 그게 이혼하면 10년간은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좋은데 이게 운이 그게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원래 그거 있는 것보다 이혼을 안 하고 정확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 흉함이 좀 덜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처방을 해줬다. 자, 근데 이분이 좋은 게 뭡니까? 40대에 지금 2018년에 생을 주기가 어땠죠? 37에. 그러면 47에 6번 주기로 우리가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 재개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연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아직까지 6번 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하고 비슷한 게라. 49이 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연애운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 주기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해드렸고 자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물론 남자도 여자들은 남자가 중요하기는 하죠. 근데 현대에서는 제가 사주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이 길어졌으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했어.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을.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서 행복한가를 계속 봐야 된다니까. 그 지금 공부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한테 자립을 주고, 자, 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내 삶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의 우리 동가치와 우리가 60, 70 가면서 타로나 사주를 봤을 때 나에게 오는 동가치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는 어쨌든 후반기 인생을 재밌고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 자,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그 잘 살아가는 방법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굉장히 좋으신 사주를 가지고 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좋고 자, 남자는 50에 만나면 굉장히 좋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